안녕하세요. 제이카의 잡방의 제이카입니다. 오늘은 두덩이가 있죠. 따로따로 시켰는데 하루 텀으로 왔어요. 하나는 너의 이름은 외전하고, 너의 이름은 만화책 2권이고, 하나는 너의 이름은 비주얼 가이드북, 그러니까 화보집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헬싱 5권입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설 연휴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저는 잘 준비 못 하고 있어요. 일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이건하고 이건 사이드 스토 어나더 사이드 뭐야? 뭐라고 적히는 거야? 하여튼 이거하고 설날이 코앞이라 배송이 좀 늦을 줄 알았더니. 근데 시간 맞춰서 딱 왔어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와우. 이거는 헬싱 5관. 여기도 홀로그램이 있는 것 같네? 저번에도 홀로그램 있더니. 오, 와, 오, 야, 이야, 오. 와, 이게, 오, 야, 씨, 오, 예. 오. 허참.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하나하나 뜯읍시다. 너의 이름은 이게 외전인데,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 남자 여자 주인공의 그 주변 인물들의 시각으로 쓴 소설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읽는 것도 나름이 재미겠죠. 그리고 만화책 2권, 만화책이 3권까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모으면 돼야. 아, 정말. 이것도 그냥 단권으로 딱 끝내지 뭘 2권, 3권까지 내느라고 할때 사람이 힘들게 해. 1권 읽어봤는데 재밌었어요. 당연히 재밌지. 너의 이름은 고화질 영상이 떴더라고요. 정확한 완벽한 파일은 아니지만 뜬것 같은데 지금 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아, 도저히 블루레이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 이건 헬싱 5권입니다. 헬싱은 OVA판으로 보세요. TV판은 뭐 같아요? 꼭 OVA판으로. 그래야 재밌습니다. 이번에도 카드 있네요. 잠깐만요. 자, 1권부터 5권까지의 카드. 전부 다 아카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네. 카드는 넣어놓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요놈이 남았죠. 이 책은 뒤로 이렇게 구부려서 뒤로 뜯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디 봅시다. 오, 야, 이거 보소, 이거 보소. 남자, 여자. 이거 그 책갈피 한번 책갈피로 비교해볼까요? 아! 이쯤에서 다시 나오는 너의 이름은 소설과 너의 이름은 퍼즐인데 내가 여기 안에다가 책갈피를 넣었단 말이지. 책갈피 여자 나남 남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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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자 얘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언젠가 진짜 맞출 거야, 내가 진짜로. 일단은, 다시 치우고, 내가 언젠가 꼭 맞춘다, 내가. 만화책 1권하고, 만화책 2권입니다. 만화책 3권이 얼른 정발되면 좋겠네요. 이런 띠지는 좀 버리고, 안에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 이거 그냥 화보집이네. 비주얼 가이드 공식 비주얼 가이드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냥 화보집이에요 그냥. 옛날부터 화보집이라고 했던 그 만화책 아니 만화 애니메이션 화보집과 똑 동등한 내용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각 장면의 설명이라든지
코멘터리라든지, 그리고 각 캐릭터의 설정들, 배경, 뭐 소품들,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거네요. 제가 정품 화보집이, 정품 화보집이 한 4개인가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순간이네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샀던 거는 다그 짝퉁이거든요. 용사에서 팔던 10,000원짜리 화보집은 전부 다 짝퉁이에요. 알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산 거는 너의 이름은 화보집하고, 너의 이름은 이건하고, 너의 이름은 외전하고, 헬싱하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얘는 꼽사리를 한번 껴서 보여드린 거고, 얼른 저 만화책하고 소설을 좀 읽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설날, 직원 설날들 보내시고, 세배하고 돈 많이들 받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돈 많이 안 뜯기길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 이벤트 참가가 많이 안 늘고 있어요. 한 지금 7명? 8명 했나? 7명? 했나? 뭐, 그 경쟁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뭐, 당첨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은, 많이들 홍보 좀 해주세요. 저 아직 뿌릴 거 많습니다. 아는 분이라든지, 뭐, 좀 연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응모를 하면은 당첨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아닌가? 근데 화보집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진짜 일주일 동안 돈만은 모아서 용산까지 전철 타고 가서 용산에서 맨날 화보집 하나 사오고, 애니메이션 CD 한 장에 그때 10,000원이었거든요. 애니메이션 CD 한장 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클릭하면은 다 다운되고, 뭐, 다 검색만 하면 이런 그림들이 다 나오지만 옛날엔 아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사진도 200원, 300원 주고 사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그런 때가 어제 같네요, 진짜. 이거 보니까 다시 그림 그리고 싶다, 진짜.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아이패드 프로 사서 그림을 그릴까? 코멘터리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장면 설명이라든지, 꽤 괜찮네요. 근데 17,000원 치고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일러스트보다는 설정이라든지 진짜 비주얼 가이드네. 화보집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가이드네요, 정말. 화보집이라고 불리기 좀 어려운 놈이지만은 이런 놈들도 꽤 있었어. 여튼. 난 자꾸 두서없이 말하는데, 지금 졸려서 그래요, 지금. 지금, 일 끝나고 아는 사람 일 도와주고 오느라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도 일단은 얼른 찍고 자려고 지금 피곤하면 무릎 쓰고 하고 있어요. 여튼 너 이름은 상품들이 좀 많이 늘어서 좋긴 하네요. 저 뭐야 홀로그램 책갈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할지 안 할지 일단 좀더 생각 좀 해보고. 그게 또 비싸게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괜히 또 하기 또 그러네 또.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뭐 잡설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구매한 거한 번씩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세이카 작방의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